누를 수 없는 사주. 누를 수 없는 사주라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. 일단 저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14살 거의 20년 됐죠. 20년 된 동생 이야기인데, 일단 그 동생이랑은 되게 친했어요. 그리고 친했고, 그 동생이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셋이 살았어요. 세 가족이 살았는데,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. 무당이셨고, 그 저희 동네에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할머니였어요. 그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. 제가 무당이 되고 그 다른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생 집을 자주,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그 자주 놀러 갔어요. 근데 그 할머니께서 되게 오랫동안 그 조상님들도 모셨었고, 아무튼 괜찮았어요.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괜찮았는데, 그 동생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. 별것 아닌 거에 그 어릴 때부터 욱한 거, 그게 되게 감정 기복이 심했던 동생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심지어 동생이, 그니까 눈이 딱 돌면은 아무것도 없어. 진짜 병을 들든 형광등을 들든 어떻게든 자기 화를 다 그렇게 푸는 애였어요. 근데 어쨌든 이 동생도 그냥 어릴 때는, 제가 그때는 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좀 성격이 좀 되게 그런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집도 놀러 가면은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부모님이랑 살진 않았어요.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또 술도 먹고 막 좀 약간 방황을 하던 삶이었죠. 근데 제가 그 동생 집에서 여러 번 자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동생이랑 지내면서 할머니가 진짜 그 동생을 많이 기도해 주는 걸 봤거든요. 그 할머니가 많이 걱정해 주고, 아무튼 좀 그랬던 동생을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유학 갔다 오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연락이 조금 됐다가,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한다고 부산에 갔잖아요. 부산에 가면서 그 친구들 통해서만 그 동생 얘기를 들었어요. 동생 얘기를 들었는데,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술을 찾는 거야. 이 동생이 술만 먹으면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진짜 길 가는 사람한테 괜히 시비 걸고, 그리고 다치고,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랬는데,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 동생한테 손자잖아요.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, 그냥 이 동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은 계속 감싸줬어요. 계속. 근데 할머니 얼마나 속상하겠어.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형으로서, 그때는 무당이 아니었으니까 형으로서, 아 이제 그만 좀 술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. 동생 얘기를 친구들 통해서, 지인들 통해서, 얘가 꽤 유명했거든요. 왜냐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. 그 술만 먹으면 약간 좀 막 별명이, 쉽게 얘기하면은 막 그 또라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술만 안 먹으면은 애가 착해. 근데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되는 거야. 진짜로.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생이랑 연락이 많이 끊겼죠. 많이 끊기고, 어쨌든 뭐 그렇게 살았어요. 살고, 제가 무당이 23살 때 됐죠. 무당이 되고 25살 때인가 이제 26살 때쯤에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. 그 할머니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생이 할머니인 거야.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하셨고, 얘기를 그때 들은 거예요. 선생님들한테.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, 그 할머니께서 그 무당 생활을 하시잖아요. 하는데, 왜냐면 동네니까 협회에서 들은 거예요.
어, 그거 제 아는 동생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할머니가 노력 많이 했대요. 그 손자한테, 손자가 어쨌든 집안 내력도 받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그 명패를 들고 있는 조상신은 아닌데 그 한량이라 그래요. 한량, 망나니. 그 한량 같은 조상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명패는 없는데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.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대요. 근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동생은 영매체질이었던 거고 할머니는 어쨌든 조상이고 뭐고 하니까 그 조상을 누르고 있던 거야. 할머니가 그 동생한테 안 가기 위해서 누르고 있던 거예요. 누르고 있고 그 한량 같은 조상을 어떻게든 그 보냈대요.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지.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 거예요. 무당이 되고 그것도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 동생이 되게 술만 먹으면, 그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. 그 영매체질이거나 빙의한 자는 술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고. 왜냐 그 정신을 뺏긴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동생을 그렇게 지키고 있던 거야.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좀,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그리고 그 동생이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거야. 그리고 할머니가 누른다 해도 술을 마시면 안 돼요. 그 동생은. 왜? 술을 마시면은 계속 파고 들어온다고. 다른 허주들이, 귀신들이. 근데 이제 이게 몸에 배버리니까 할머니가 기도해주는 것도 기도의 그,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말들이 제보 잡은 의지가 필요하다고. 근데 이 동생도 의지가 힘들었던 거지. 술에 의존한 거지, 진짜로. 자, 술에 얼마나 의존을 했으면요. 저 말고도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. 술 먹자, 술 먹자. 형, 술 먹자. 근데 술만 먹으면 얘가 사고치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20대 중반이 넘어서니까 이제 좀 술 먹기가 겁이 나는 거지.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그런 사건 사고를 안 만들려고. 왜냐면 27살 때인가 8살 때 친구를 만났어. 저랑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저도 궁금하죠. 아, 걔 어떻게 잘 살아? 그러니까 아, 걔 잘 사는데 진짜 술만 먹으면 사고 쳐. 근데 제 친구들은 몰라요. 왜 그런지 몰라.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. 무당이어서. 근데 이제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 교도소에 있다라는 거예요. 왜? 이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든 이 동생을 살리려고 할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벌면은 그냥 직업이 없으니까 계속 무언가를 해주는 거야. 치킨집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뭘 계속 해주는데 딱 그 오랜만에 딱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에 있다는 거야. 야, 왜? 야, 네이버에 쳐봐.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 기사가 있어요.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그 기사가 나와요.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이제 콜 그 인터넷 전화 같은 거 그런 걸 회사를 차렸어요. 할머니가 차려주셨어요. 차려주셨는데 이제 술을 먹고 일을 한 거야. 술을 먹고 일을 했는데 그건 거지. 대낮에 전화를 받은 거야. 술을 먹고. 근데 장난 전화를 한 거야. 어떤 학생이. 그래서 이 동생이 열이 받아갖고 너 이제 욕하면서 너 찾아가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이러고 술 먹고 대낮에 그 학생, 그 장난 전화하는 학생은 그랬을 거 아니야. 찾아와봐. 나 여기 어디 있으니까 찾아와봐. 그래서 진짜 찾아간 거예요. 칼을 들고. 그 대낮에 찾아가갖고 일단 거기가 지금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.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간 게 아니지. 그래서 거기서 칼을 들고 찾아갔다가 이제 어찌됐든 거기서 제지를 당했어요.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제재를 당해갖고 살인 미수인가?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.
근데 얘가 술만 먹고 사고 친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. 사고 친 게. 그 얘기를 듣고 아, 좀 많이 심각해졌구나. 좀 그 동생 괜찮았으면 좋겠네. 이랬는데 한 2년 후인가? 2년 후에 그 나왔어요. 뭐 교도소에서 그 어떤 이유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우연치 않게 제가 29살 때인가? 28인가 29살 때 그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동생이 온다라는 거야. 저도 거의 6년? 5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. 5-6년 만에 만나는 건데 온다라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걸 아는 거지 또 사고 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온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먹다가 그 동생이 왔어요. 왔는데 이제 무당이잖아요. 전 무당의 신분으로 오래간만에 본 거야.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다 봤어요. 왜냐 그 동생이 어떤지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확실히 그 누를 수 없는 사주라고 했던 게 허주들이 잔뜩 씌어져 있더라고요. 진짜. 근데 이제 그 동생의 할머니는 한평생을 이게 누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동생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드셨겠지.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본 거야. 봐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뭐한 거야. 솔직히 말해서. 왜냐면 저는 친구들 만나면요 무속적인 얘기 절대 안 해요. 그냥 친구는 친구로만 보고 동생도 그냥 동생으로만 봐요. 근데 나도 그때 너무 이제 동생이 걱정한 나머지 그냥 봤는데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허주를 떼내도 계속 오는 거야. 왜? 그 동생이 계속 술을 먹어야 되니까. 제가 못 도와주는 상황이죠. 왜냐면 저는 무속적으로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.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잖아요. 할머니가 무속 생활을 하시면서 그 동생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거고 손자를. 근데 그렇게 아무튼 술자리가 했는데 괜찮았어.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막 잘 지내야 하는데 일단 뭐 이제 무당의 눈을 닫고 그냥 이제 동생과 형 사이 이렇게 해서 술자리를 하는데 셋이서 먹었잖아요.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. 형, 형네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는 1층에 법당이었고 2층이 혼자 생활하는 집이었거든요. 걱정이 되는 거야. 근데 우리 집 그 법당 보시면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. 걱정이 되는 거야. 발동할까봐. 근데 일단 갔어요. 왜냐면 그 동생이 성격상 좀 뭔가가 삔또 딱 상하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그 욱하는 성격이 감당이 안 돼. 진짜 그 정도거든요. 근데 어찌됐든 화를 돋구기는 좀 그래갖고 제가 그때 2층이 제 생활하는 공간일 때 술을 한잔 했어요. 한 총 셋이서 처음에 한 5병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너 조금만 먹어. 많이 취했으니까 제가 그 동생한테 많이 취했으니까 조금만 먹어 하고 이제 집에서 술을 조금만 먹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얘 나가면 또 사고 칠까봐 형 방에서 자. 형이 거실을 잘 테니까 형 방 침대에서 자. 이랬어요. 그리고 제가 거실에 잤거든요. 그리고 갑자기 그 동생이 방에서 야 뭐라 그랬냐. 겁이 나는 거야. 왜냐 난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거의 5-6년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제 방에서 야 뭐라 그랬냐. 그 조용히 있었어요. 일단 그러니까 건들기 싫었던 거야. 건들면 발동됐다는 거 알아서. 야 뭐라 그랬냐. 원래 저한테 반말해요. 야 뭐라 했냐고.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래서 저러다 자겠지. 그러고 있다가 내가 그래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야야 그 너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자. 자고 내일 일어나서 얘기하자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한 10분 지났나 조용히 있다가 나왔거든요. 나오더니 제가 거실에서 그때는
그 바닥 지금 있는 법당 거실 있죠. 그 방송에 몇 번 나왔던 거기서 누워 있었어.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나오더니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. 야 나오라고. 근데 어릴 때부터 저한테 몇 번 이런 적이 있거든요. 진짜 어릴 때부터 형광등도 제 머리에 깬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욱하면은 좀 그러니까 앞뒤가 없다고 했던 말이 그 얘기예요.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법당은 그때 1층이었고 갑자기 제 멱살 잡고 야 나와 너 뭐라 그랬어? 나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얘가 그리고 진짜 힘도 엄청 세요. 진짜. 그래서 얘를 내가 두 손으로 잡아도 얘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. 야 그만해. 야 너 그만해. 너 술 많이 취해서 그만해. 이랬는데 내가 야 나오라고 이러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하길래 야 그만해. 야, 그 괜찮으니까 그만하라고. 아 그때 저도 체격이 있을 때요. 근데 이제 그 저희 법당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고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. 유리문이죠. 그러니까 유리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철조의 문이 있잖아요. 그러더니 한참 실랑이 하다가 그 동생이 아씨 나와라 이러더니 거기 통과해버린 거. 그러니까 그 문을요 주먹으로 그 창문을 깨고 그냥 거기 통과한 거. 그 실제 지금 제 법당 2층 창문 문 있잖아요. 그거를 주먹으로 깨고 거기를 넘어가서 계단이잖아 또. 거기서 구른 거야. 내가 깜짝 놀라고 뛰쳐나갔고 야! 야 일로 와봐 너 괜찮아? 이랬는데 막 뛰쳐나가는 거야. 근데 계단부터 해서 핏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. 너무 걱정되잖아. 그래서 내가 뛰쳐나가 찾는데 그 보이지도 않고 제가 그 밤샜거든요. 너무 걱정돼갖고 친구한테도 전화했어요.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얘 이렇게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술 먹고 갔는데 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혹시 너 연락 오면 나한테 연락 줘라. 전화도 안 받는 거야. 그리고 그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초인종이 누르는 거야. 제정신이 들었나. 근데 팔에 이미 붕대를 다 감고 온 거야.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다 꼬매갖고 응급실에 있다고 온 거야. 돌아다니다가.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제정신이 들었나. 아 형 미안해. 그가 웃으면서 아 형 미안해. 형 괜찮아? 아 형 미안 미안. 이러고 너 괜찮냐고. 어 괜찮아. 병원 가서 몇 번을 꼬매고 왔어. 형 갈게. 다음에 술 한잔 다시 해. 이러고 가는 거야. 그니까 제가 얘기했잖아. 얘는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. 그니까 몸을 뺏기는 거야. 술만 먹으면은. 술을 안 먹으면 왜 정신이 괜찮냐면 할머니가 그만큼 누르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28, 29에 그러고 좀 시간이 흘렀어요. 그리고 2년 전인가?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더 친구랑 얘기하다가 또 얘기를 듣는 거야. 또 들어갔대. 교도소에. 그 왜 이번엔?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그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. 근데 시비가 붙었는데 죽이려고 그랬다. 소주병으로.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. 그 얼마 안 있다 한 6개월 정도인가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 내가 겁이 나는 거야. 아 진짜 너무 걱정도 되고 근데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아 저도 그래서 이 사연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같이 경험했던 그거여서. 그리고 나서 제가 무겁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2월인가 1월인가
그쯤에 갑자기 이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 뒤로는 연락을 제가 좀 피했거든요. 왜냐 할머니가 해주고 피한 게 일단은 제가 보면 볼수록 제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 얘기했어요. 친구한테 제가 그거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제 거 장비 그 뭐지 기물 가방 좀 제작 하나 하려고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한 날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. 야 요새 그 동생은 잘 지내? 이제 걱정되니까 아 맞다 야 그 소식 들었어? 하는 거예요. 뭔 소식 하니까 그 동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. 그것도 올해 2월에 2월인가? 깜짝 놀란 거예요. 그 애들 다 연락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일 그 제 친구들이랑 다 친했어요.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갑자기 그 동생이 생각났고 저도 근데 생각이 났어요. 가끔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생각나갖고 제가 최근에 겪은 거라 했잖아요.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. 친구 그 제 친구한테 야 걔 동생 잘 지내? 아 맞다 이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하필 그날 만나고 자기 그 제 친구들도 어제 알았대요. 그러니까 내가 친구 만나기 전날에 다 안 거야. 어떻게 알았냐면 제일 친한 친구 제 또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얘가 사고를 하도 치니까 연락은 잘 안 되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한 거야. 연락은 잘 안 되니까 구글에 그 동생 이름을 검색하면 그 기사들이 몇 번 났으니까 혹시나 하고 제 친구가 쳐봤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구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냥 제 친구가 그냥 쳐봤는데 무연고자 장례식이라고 나왔더라고요.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다 안 거예요. 그제서야.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랑 야 어떡하냐고.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때 알고 다음날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날부터. 그러니까 제 친구 만난다 다 이제 그날 알게 된 거예요. 다. 제 지인들이라고.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그니까 그게 이제 자살이 아니라 그 알고 봤더니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대요.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촌은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되시고 집안이 완전 무너졌던 거야.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의 그 사주를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야. 제가 그때서야 그때 친구들한테 실토했거든요. 내가 여지껏 봐왔던 걸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의 그 사주를 눌러줄 사람이 없는 거야. 막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. 그래서 이제 순간 나도 이제 친구들한테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. 내가 여지껏 그랬고 할머니가 그동안 눌러주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 터졌나 보다. 그래서 그 동생이 자살은 아니고요. 그 위출혈, 위관계 출혈인가? 그걸로 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. 자면서. 근데 그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. 그래갖고 국가에서 이제 무용고자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. 얼마 안 됐어요. 그렇게 해서 저는 근데 그걸 봐왔잖아요. 그 동생이 허주들이 계속 쉬어 다니는 걸 내가 봐왔잖아. 오랫동안. 근데 그걸 할머니께서 계속 눌러주고 어떻게든 버티시려고 했던 거를.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지고 더 이상의 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이 사연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. 오늘 사연 들으면서 이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방송에
풀어야 되나 풀더라도 좀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게 얼마 안 됐어요. 제 사연은 항상 얘기했잖아요. 좀 무겁다고. 무거운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그 형으로서도 많이 조언하고 진짜 아끼곤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. 할머니가 계시니까. 그리고 제가 무당이지만 지인들한테는 제가 무속적으로는 얘기 안 다가간다 했잖아요.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요. 그러니까 형으로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, 진짜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친구들이랑 이번에 알았다 했잖아요. 얼마 안 돼요. 한두 달 됐어요.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그게 더 좋은 거고 그 동생을 위해서. 낙골당에 지금 낙골당에 하긴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왔는데 할머니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제 동생은 계속 그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허주들이 엄청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. 원래 아까 썰이 생각났으면 그냥 풀면 푸는 거였는데 이게 되게 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진짜 의지가 중요해요.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다 해도 진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.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. 빙의 되신 분들이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. 귀신을 떼내도 관리를 해야 돼요. 치료해야 돼요. 그 치료가 뭐냐면은 귀신이야 성격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몸에 박혀있으면요 귀신 성격이 사람 성격화 돼 있어요. 그걸 고쳐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살에 박히고 그 성격이 그냥 몸에 배어버려서 내 성격화가 돼요. 제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빙의 치료가 들어가면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게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어갖고 고쳐지기 힘들죠.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